엄마랑 어떤 아픔? 애들이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이제 신랑이랑 시어머니가 되게 고맙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뺏기는 마음이 들었어요. 내 인생을 뺏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. 아니 고맙다고 하는데. 네.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돼. 네. 어머니 내 아들이에요. 제가 고맙죠. 어머니 왜 고마워요?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도 여보 내 아들이야 이러면 되지. 그렇게 말했어? 아니 그렇게 말 못하고 그냥 화가 났어요. 좀. 그러니까 네. 뭐냐면 지금 우리 아기는 그 자기의 뺏겼다고 느껴서 네. 자기 걸 주장하는 마음을 다 뺏긴 여자가 있어. 무의식 속에. 그래서 내게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. 네. 그러니까 자식은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났는데도 가만히 생각해봐라. 이거는 시어머니나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. 내가 내 아들이 누구 거라고 생각해? 내 거라고 생각해? 남편 거라고 생각해? 남편 거. 고마워. 남편 거. 그걸 보여주는 거야. 그래갖고 내 거라고 주장을 못하잖아 지금. 이상해요. 이상하지? 네. 그러면 다 빼앗긴 여자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죠 우리 아기가? 오빠 둘 있고 제가 막내예요. 그리고 막내면 엄마 아빠는 누구를 제일 사랑했다고 생각해? 제가 어릴 때는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빠들을 사랑한 거. 오빠들을 사랑해서 다 뺏겼어. 그래서 나는 남자한테 다 뺏긴 여자가 있어. 아무것도 가지면 안 돼. 혜란님도 뺏길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. 왜 뺏겨? 오빠가. 혜란님도 오빠한테 뺏겼어. 난 네 거야. 가져, 가져, 가져. 이상한 건 아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걔가 있는 거야. 근데 그 뺏긴 지연이를 생각해봐. 다 뺏긴 지연이. 오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 다 뺏긴 지연이. 걔 보니까 어때? 나 같아? 네. 너 근데. 근데 걔를 보면 어때? 사랑스러워? 아니요. 그럼 미워요. 미워. 미워. 다 버려서 걔를 미워하고. 근데 누가? 자 영채님은 그 아기를 사랑해. 다 뺏긴 아픈 아기. 너무 아파. 불쌍해. 그래서 그 얘기를 막 너무 사랑을 주고 싶은데 걔를 다 버리고 헛개비가 있어. 이렇게 S는 애기, S는 어른이 하나 이렇게 딱 있어. 지연아, 지연이가 그 아기는 버리고. 그러니까 영채님 사랑을 못 받지. 그러니까 그게 녹나 안 녹지, 안 녹지. 다 뺏긴 아기가 내려가진 않는 거야 우리 아기. 아우 다 빼앗겨. 생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응? 공 마음 공보다 안 되는 거. 그걸 왜 네 판단해? 내가 판단하지. 웃긴다해? 이 아기들이 막 자기가 자기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다 판단. 누가 그렇게 판단 안 해서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? 응? 우리 기네 너무 뺏겨서 아파. 사랑하는지 궁금해. 그거 다 빼앗긴 애기 눈에는 그게 사랑이 보이나? 영채님 사랑이? 그 다 빼앗긴 아기가 되자잉? 지금 또 다 네. 빼앗긴 아기가 되고 사랑받는 거야. 자, 다 빼앗긴 아기 됩니다. Darling, just dive right in. Follow my lead. I found a girl. Beautiful and sweet. I never knew you were someone waiting for me. Oh my God.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. 내가 네 엄마. 너를 사랑해 주. 이 세상에서 나를 항상 사랑해. 내가 사랑해. 엄마 보니까 엄마 보여?
자, 엄마랑 춤추니까 어때?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. 그치, 무의식의 세상이지. 네. 사랑이 느껴지죠? 네. 자, 우리 애기는 한 맺혔어. 여자로 사랑 못 받았어. 자기가 여자라 사랑 못 받았다고 느껴. 그치, 남자였으면 난 사랑받을 거야. 그리고 맨날 남성 선수 살았지? 그래서 지연이 여자 예쁜 애기를 다 버렸어. 그러니까 여자로 사랑 못 받고 불행하지. 자, 여자 사랑 받습니다. 엘비스 프레슬리. 자, 내가 남자야, 우리 애기. 우리 애기 얼마나 예쁜데. 마음은요,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. 못 가졌다는, 빼앗겨서 없다는. 그래서 영채님을 만나면 영채님은 영이잖아, 그렇지? 사람이 아니에요.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도 가장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공평하게 쏟아주고 있거든. 근데 사람의 사랑, 에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일지라도 아무래도 육체가 있고, 그렇죠?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. 영채의 사랑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지. 지금 헤라 엄마랑 춤추면서 이렇게 눈 보니까 어때요? 처음 느꼈어요. 알겠죠? 네.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.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늘 그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야. 너무 사랑했는데 아픈 지연이를 계속 인정했어야 돼. 빼앗기고 아프고 사랑 못 받은 지연이를 계속 인정했으면 그때 내가 막 아파요 막 이럴 때 여러분 신은 교회에 있고 절에 있고 뭐 어떤 종교에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인간한테는 다 오는 거야. 그 신성의 빛이. 뭔가 굉장히 나를 사랑해주는 그게 와요.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이렇게 되거든. 근데 아픈 지연이를 버려버렸단 말이야. 그리고 급기야 여자를 버려서 통으로. 그러니까
내가 이제 오빠들은 남자랑 사랑받고 난 여자를 못 받았지? 그리고 여자를 다 버리니까 그 여자 버림받은 아픈 지연이가 얼마나 남자 사랑을 받고 싶어. 걔가 올라올 때마다 버리니까 사실은 남편도 엄청 사랑을 줄 텐데 못 받는 거야. 받을 여자가 없잖아. 다 버리고 가슴은 텅 비어갖고 애쓰는 어떤 이상한 어른이 하나 살고 있어. 그 예쁜 아기는 버리고.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은 사랑 줄 때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야. 그게 인간의 몸에 이제 관념이 두터울수록 사랑이 덜 나와요.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나온다고. 헤라 엄마처럼 확 나오진 않아도 그 남편이 뭔가 언뜻언뜻 우리 아기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할 때 그게 사랑이었거든? 고마워 여보 이럴 때 나한테 그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야. 가슴이 없으니까 미움이 아기가 들으니까 뺏긴 놈을 딱 올리면서 지들 거지 그렇지 응? 지들끼리라는 거지 뭐 이러는 거야 우리 애기가. 근데 지금 들으니까 그게 사랑이잖아 그치? 그 모든 공을 우리 아기한테 돌리고 애들한테 안 하고 그치? 그게 사랑이야. 시어머니도 고맙다 이게 엄청난 나한테 사랑 주는데 사랑을 받을 애가 없으니까 그 아픈 애기를 다 버려서 못 받은 거야. 그럼 우리 애기가 허무했을 거야. 허무하고 사랑을 밖에서 이렇게 구하러 다니고 인간은 못 채우는데 그 사랑을 아가 알겠니? 신의 사랑, 영채님의 사랑, 헤라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 아픈 애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지. 아픈 애기를 버려서 그렇지 우리 애기. 아고 이쁘다 우리 애기. 얼굴이 금방 변하네. 자, 한 곡만 더 갑시다. 자, 이야기 사랑 한 번 더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헤라 엄마 누구 거? 봤어, 내 거. 그만. 그만 나오지. 세상에서 제일 예뻐.
자 이제 오빠가 부러워 안 부러워? 안 부럽잖아. 내가 누구 거요? 자 엄마 아빠가 차별했어 안 했어? 안 했어. 아가 알지? 근데 우리 애기가 빼앗겼다는 그 미움에 장악당한 거야.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영채님의 사랑을 모르면 항상 이렇죠.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애기.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애기.